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거대한 연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흙과 공기와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한 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체 속에는 수만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만 개의 부품이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조직이 만들어질 때는 수많은 각양각색, 각 분야의 많은 분들이, 은사를 가진 분들이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초로 교회 조직을 세운 한 사건을 보게 되면 성경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난 후에 여기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당시 인구가 몇 명 정도가 광야로 나왔느냐 하면 성경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60만 명의 장정들이 나왔다고 성경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장정이라는 숫자는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남자 나이 만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쳐서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 정도가 광야로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대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모세 혼자서 아침에 해가 뜨면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수많은 백성들을 대학 밑에 세워놓고 일일이 전부 상담을 하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 굳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모세 혼자 다 감당을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모세 장인이 사위 모세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방침을 가르치리니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제도는 이로부터 약 1500년이 흐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군대의 조직이 바로 모세 장인이 세웠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약 1500년 동안 계속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린 성경 속에 신약 성경에 많은 여러 사람의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도는 본래가 모세 장인이 세웠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 각 나라의 군대 제도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대 제도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었듯이 지금은 현대 군대 조직은 바로 이 모세 장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군대 조직이, 교회 조직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그리고 소대장, 분대장 제도가 전부가 이 모세 장인이 만들었던 그 제도로서 유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조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그 조직은 열둘이라는, 다시 말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운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12명으로 시작된 이 그 조직은 전 세계에 거대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 거대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2사람을 세웠을 때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왜 저런 사람을 세웠을까 할 정도로 이 12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신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대단히 천대받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대개가 어부 출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12명 이 제도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누가 있냐면 안드레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동일하게 전부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 당시 3대 직종 가운데 한 직종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부 직종은 사람들이 대단히 천대하고 무시했던 그런 직업이 바로 어부 직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셨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인격적으로 반대된 사람들, 그리고 좀 세상 배경이 있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을 세워야 당연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상식을 다 깨뜨려버립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우리가 잠깐 열거하면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셨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 수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 중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수제자로 세웠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3년에서 3년 6개월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도 목격을 했습니다. 최소한 3년 세월이 지나갔으면 이 사람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에 고문 받는 그 현장에서 이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배반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구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정면에 면전에 대놓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고 난 후에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배신한 자요, 배반자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같은 형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킬 보안너게 다시 와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벼락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사람 성격이 사납고 혈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일례를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이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을 때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길같이 똑같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 내려서 이 동네를 다 태워버립시다. 전도하러 들어간 사람이 자신들 비위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 해서 혈기가 나서 예수님 보고 불 끌어내려서 동네를 다 태워버리고 사람들 다 죽입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전부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가장 의심 많았던 사람, 회의론자, 늘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선택하셨는데 디도모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할 때에 이 사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손을 그 못 자국에 넣어보며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말씀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목격을 하고 확인을 해야 믿겠다고 했던 사람, 이 사람 바로 도마였습니다. 성경은 좀 더 추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유다가 은삼십에 탐이 나서 물욕 때문에 예수님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이 가룟유다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어떤 사건이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늘 물욕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까지도 팔아버리면 은삼십을 받을 것을 생각했던 사람, 항상 돈에 미쳐버린 이 사람은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었던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가룟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사단이 이 가룟유다 속에 들어왔을 때 사단은 가룟유다의 마음을 전부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후에 이 사단은 이 가룟유다에게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자꾸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게 되면 가룟유다가 스스로 몸에 자살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리가 하나 비어버렸습니다. 원래가 12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천국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의 숫자는 열두 진주문, 열두 천사, 열두 기처석, 열두 보석 전부 다 12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열두 지파, 그리고 신약은 열두 사도 이렇게 12 숫자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제외되고 난 후에 열한 제자만 남았습니다. 열한 제자가 남았는데 한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12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게 되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들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26절에 사도들 가운데서 세워졌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데 마띠아가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은 흘러가면서 사도행전 9장이 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룟 유다 자리에 한 사람을 또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세운 직분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시작되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 된 사건, 바로 그 바울이 예수님이 붙잡아서 세운 사도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선택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하다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부가 미워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남을 죽이려고 공갈과 협박과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는 공포의 대상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은 다 주도하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버리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놀라운 위대한 인물들로 바꿔지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때로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때때로 누구에게나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 내 성격적인 결함을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의심 많았던 사람,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건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감람산에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을 믿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3절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13절과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과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부가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8절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환경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옵니다. 지식을 줍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아홉 가지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사가 내게 주어집니다.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께 지혜를 주시면 이 땅에서 모든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바꿔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바꿔져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하시기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성격이 이렇게 못된 성격이 도대체 바꾸지 않는 내 환경이 어떻게 하면 바꿔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합니다. 화평해지며 희락이 오며 오래 참으며 자비해지며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한 마음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중된 사도였는데 그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요? 마가타르방에서 바울은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종을 통해서 안수할 때 이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12명 전부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의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피우스의 고대 자료와 고대 문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와 함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고대 문서들을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종합할 때에 이 12명의 사도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행적에 관해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대 자료를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 12명이 과거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리고 도망가버렸던 도망자들, 배신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생애는 놀랍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인 시몬은 최초로 저 영국을 복음화시켰던 바로 전도자였습니다. 영국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 영국은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될 만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전도하고 난 후에 페르시아로 오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찌른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두모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가장 의심 많았던 사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이 사람의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그는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데스라는 장소에서 그는 원주민에게 폭도들에게 의해서 그는 물매를 맞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고대 문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마지막 그의 장렬한 순교의 모습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태의 제자는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애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폭도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무수한 돌을 맞고 순교를 했다고 고대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AD 64년 로마에서 그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가장 비참하게 순교를 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마지막 사람들이 곤봉으로 이 사람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실신해버렸습니다. 실신한 상태에서 한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석 달 후에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갗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자루에 담아서 바다에 던져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에 프랑스에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히에라폴리스에 와서 마지막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혈기가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대단히 사람들을 위협적인 이 사람이 성령받고 난 뒤에 그런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는데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밧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AD 98년 로마 황제 도마티우니우스 1세에 의해서 그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부탁을 말씀을 잊지 않고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봉양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경 다섯 권을 기록했던 사람,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1, 2, 3서와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을 그는 기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유다 다데오 제자는 성령을 받고 시리아에서 그는 순교를 한 것으로 고대 문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열두 제자 가운데서 가장 최초로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AD 44년 헤롯 아그리빠 1세기에서 그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 제자는 어떤 제자였냐면 바로 베드로와 같은 형제입니다. 나중에 어디서 이 사람이 순교를 했느냐면 그리스 아가이라는 곳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그런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미남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그가 이 땅을 떠나면서 역시 예루살렘에서 그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을 떠났는데 그의 유해는 AD 572년 로마로 그의 유해가 옮겨져서 지금은 저 로마에 이 작은 야고보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1년에 우리는 열두 사도들, 예수님이 선택했던 사람들, 도저히 쓸모없는 사람들, 왜 하필은 저런 사람 선택하였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역사의 인물로 2000년 세월이 흘러도 이 사람 이름은 모든 세계 각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쳐서 성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도저히 고쳐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까? 환경이 변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반드시 내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중심적이고 내가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변해서 전부가 오늘 열두 사도들처럼 성령 받고 났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바치고 인생을 떠날 때 마지막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가는 이러한 사람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곳에 9년 전 저희는 이곳에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9년이 채 10년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기적을 이룬 것이 우리 화강교회입니다. 지금은 용인과 수원, 분당, 평택, 성산, 수양과 그리고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곳이 바로 우리 화강교회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성령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주어질 때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불가능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 자리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열두 제자들처럼 성령의 사람들이 각 분야에 여러분들이 그 조직 속에 일꾼들이 되었고 교회 기둥이 되어줬기 때문에 오늘 화강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 저는 확신합니다. 화강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화강교회는 계속해서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에 예수님은 첫 번째는 12명을 세우셨고 성령 사건 이후에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7명의 집사들을 세울 때 안수할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첫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들로 세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지혜가 충만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저는 강조해 있습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시면서 많은 것을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꼭지점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돼야 되며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가 부흥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을 저는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가 기둥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기둥이 되는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십시오. 교회에 기둥이 되셔야 됩니다. 기둥이 없는 건물은 존재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둥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둥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십시오.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셔서 반드시 기둥이 되려면 기둥은 절대로 바람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주관이 뚜렷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역경 속에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기둥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 되시고 그리고 교회를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의 자리 귀하게 여기셔서 항상 어느 곳이 가든지 성령이 함께하시는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